이 정도면은 좀 심박한 거 나와야 되는데 또 너무 그냥 유명한 거 나오면 할복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헌법. 예. 예, 아버지. 예, 대포콘입니다. 예, 대포콘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야, 이건 너무. 와, 친구 아버지인 줄 알았어. 친구 아버지. 형돌이 아버지 아니야? 아니, 오늘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많아,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 예, 아버지. 지금 왼쪽에 차태현 씨, 오른쪽에 이승기 씨 있고, 그리고 전주를 빛낸 얼굴들이 좀 계세요. 소희현 씨, 우리 윤경장 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님,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입니다. 저는 차태현입니다. 윤경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현입니다, 아버지. 예, 예, 병수 없으시겠다. 아니 저기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어쨌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추천을 좀 하나 뭐 지금 딱 가면 괜찮으면 여기 경기전이에요 경기전. 아 경기전? 예. 네. 네. 기가 막힌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혹시 효자문 쪽에 갈비탕 알아요? 아니. 중북교회 바로 밑에가 효자문 아니에요? 네. 효자문 밑에 갈비탕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있지, 거기. 아, 아시네. 아버님 좀 추천을 하나 해줘요, 추천을. 아버님의 맛집, 아버님의 맛집. 추천을 하나 해줘요. 어디 갈까요? 지금 그 경기전 쪽에 있으면 전동성당에가 있을 텐데. 예, 예, 예. 전동성당 앞쪽에 보면 조별관이라고 있네. 거기 비빔밥 좋지. 거기 비빔밥 좋지. 거기 비빔밥.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침부터 비빔밥을.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비빔밥. 저런 친구들이 꼭 내려오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어디가 비빔밥 잘하냐? 전주는 비빔밥 안 먹거든. 전주는 그냥 집에서 늘 비벼. 안 가는 거야. 아, 진짜요? 비빔밥을 우리 안 먹지 않나, 우리? 네. 아, 그래요? 자, 아버님, 그러니까 종로에가 비빔밥이 맛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희도 간판이 보여요 지금 여기 까만색이 까만색 간판이죠. 경기전 간판.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경기전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 예, 식사하고 간판에 벌써 비빔밥 그림이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야 중앙신당 명이나무 그러는데요. 자 대포콘입니다. 저희 그 저도 전주에서 몇 년 만에 비빔밥을 먹어봅니다. 예, 예. 예, 이만 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시작하시니까 드시라고. 예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제가 먹을 건데요. 예. 아니, 자, 아버님 저 귀한 식당 예, 추천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네. 네. 근데 진짜 그거 알아야 돼요. 뭐요? 근데 진짜 그거 알아야 돼요. 비빔밥 먹을 거 달라요. 맛이 달라. 아, 노그릇이야. 맛이 달라. 아주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인들이 꼭 먹어야 하는 갈비탕, 비빔밥, 콩나물국밥. 형하고 제가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응. 아니, 근데 진짜로 편하게. 저희가 이제 전화 드려봤는데 네. 점심때 단체 손님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12시야. 맞아요. 촬영을 가기가 급하게는 좀 어렵다고. 아. 네. 저도 선택을. 그냥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이러니하다. 결국에 이게 어쨌건 전주 와가지고 콩나물밥하고 비빔밥은 피해서 한번 먹어보자.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야 그러네. 그렇게 가네. 비빔밥집 가면 사이드맨이 시킬 수 있어요? 네. 있지. 있죠? 아, 그럼. 그러면 저는 콩나물국밥 할게요. 저는 콩나물국밥 할게요. 잘 생각했어. 네. 아우 저는 콩나물국밥이 아까 그 들기름을 바른 김이 그 진짜 그거 넣어서 그 술안에다가 국물을 5스푼을 넣어. 국물을 5스푼을 넣어. 김가루. 아, 형님의 얘기네, 이거. 알려주는 거야. 육회를 잘 비벼서 그거는 내가 알지. 넣으세요. 야, 거기 육회 있냐? 전주 비빔밥에? 육회, 육회 있죠, 육회가 들어가요. 육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육회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너 어디야? 콩나물. 어떻게 할까, 육회? 김상 씨는? 그 저도 뭐 비빔밥을 잘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 이거 가려와. 콩나물국밥으로 저도. 아! 굉장히 잘 꺾네. 잘 꺾어. 저기 아무튼 그러면 일단 밥을 맛있게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가시죠. 갈까요? 가시죠. 형님 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형님 갈게요. 네. 가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담 넘어서 가자고. 자, 저기 보이시죠? 예, 저희 아버지가 가락원. 예. 예, 이제 편하게. 진지니까 좋네. 네, 삼겹자석을 네. 안 쓰니까. 저 앞부분이가. 아니, 앞부분이가. 맞아, 앞부분이가.
혼자 가네 부코니. 부코니 형! 부코니 형! 어 먹고 와. 많이 덥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포콘 TV. 자 이 영상은 제가 따로 방송국 친구들한테 편집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 방송국에다 올릴 겁니다. 비빔밥집에서 불낙종골 먹어보는 거 어떨까요? 근데 왜 나 혼자 먹지? 사실 한옥마을에는 약간 퓨전 음식들이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그게 전주의 맛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부가적으로 드시고 비빔밥 드시면 됩니다. 음식사람들은 실제로 비빔밥을 잘 먹거든요. 자, 비빔밥집 다 왔습니다. 벌써 다 왔어요. 김종민 씨하고 저 김준우 씨하고 이용진 씨가 왔었던데요. 저는 안 왔었던 전주 출신인데 비빔밥을 지금 제가 거의 뭐 한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전주 사람들 비빔밥 안 먹어 잘.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로컬은 비빔밥을 잘 안 먹어. 아 근데 여기 너무 달라졌다. 그쵸 너무 좋아졌다. 너무 이뻐졌다. 다 왔다. 벌써 로업이요? 어, 여기가 남부시장이구나. 에이. 전주가 이렇게 넓습니다. 오. 여기는 변한 게 없다, 정말. 근데 여기는 많이 안 변했는데요? 하차합시다. 여기 꽈배기 진짜 맛있어요. 와, 꽈배기. 네. 우와, 맛있겠다. 그럼 어떻게 꽈배기를 사, 아니면 저걸 사? 이거. 이거 하나 먹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저는 밥 먹고 나오면서 아빠랑 이거 엄마랑 사도 그랬거든요. 맛있겠다. 간식으로. 근데 지금은... 간식으로. 그리고 와, 이거 뭐지? 두 개? 이건 뭐야? 이거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어머니, 이게 5천 원이잖아요. 이게 10개 5,000원이라고? 전주의 정. 진짜로? 아니 이거 10개 주세요. 5,000원, 5,000원 주세요. 아, 이거 봐. 더운 문화가 있다니까요. 20%를 서비스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그죠? 네. 아, 등산에도 와봤어? 네네. 여기 주로 해장국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여기 첫 번째 집. 와. 여기 첫 번째 집이어요. 첫 번째 집이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냄새 장난이다. 이거를 이만큼 딱 포장돼 있는 거. 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이거를 갖고 들어간다고? 아, 근데 선생님 여기는 맞습니다. 그대로 진짜 편한 거 하나도 없어. 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야 여기 사람 있는 거 봐. 여기 진짜 그 옛날 지하 상 전통 상가 막 이런 느낌이네. 근데 여기 진짜 좋아졌다. 그래요? 응. 우와. 아,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이다. 양쪽 여기 트졌네. 조금씩 더 확장. 여기 확장되네. 확장했어. 여기 원래 이랬나? 어머 아니잖아 원래. 아닌데. 여기 룸이 이렇게 따로. 여기 되게 생겼네. 좋아졌다. 엄청 좋아진 거야. 이거는 솔직히 외지인이 오르면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잖아. 이게 본점 메리트인데. 맞아. 그래서 체인점은 김이 이렇게 조각김으로 된 걸 줘요. 주는데 이 맛 절대 안 나. 야 신기하다. 그러면 우리 그냥 콩나물 국밥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오징어. 사리. 이건 뭐야? 오징어를 그 육수에 데쳐서 막 다져가지고 주세요. 아, 저게 있어야 오징어 있다라는 거. 뒤에 그림처럼? 전부 다 오징어 살이 추가해서 국밥 4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유명해지시고 나서 당연히 여기 본점 못 오겠다. 너무 사람 많아서. 저는 가끔 새벽에 왔어요. 여기가 늦게까지 장사를 안 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늦게까지. 이때 봐야 돼요. 점심시간 딱 그때까지밖에 안 해요. 야, 여기 왔어야 돼. 여기로 왔어야 돼. 아니, 2시까지밖에 안 하는 게 너무 멀어 있는데? 아, 이건 몰랐어. 이거 드시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기다 담으시면 돼요. 네. 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승기 잠깐만요. 잠깐만. 이따가 먹기 전에 뜯어요. 들기름 냄새도 날아가고.
아, 그래요? 아, 또 눅눅해지니까. 아, 와! 이게 수란이야. 수란, 야.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그럼 이제 손세 좀 요거 한번 했다가 손 한번 닦고. 이게 토렴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남부식은 토렴을 해서 나온 거죠. 토렴은 뭐야? 치운 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국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아, 맞다. 아, 맛있겠는데? 야, 김, 김.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이제 김. 야, 이게 또 노하우가 있으시네. 그래서 이거 딱 공기 빼려고 위에를 열고. 오, 야, 전문가다. 가위 하나 없이. 이렇게 좀 해서 술안 위에다 먼저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번. 이거는. 아,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이었어, 이게. 침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네, 이거를 우선은 안 돼요. 그 국물 안 되고 안 돼요. 그 국물 안 되고 이거 저어야 돼요. 막 휘저. 아, 휘저어서 넣어야 돼? 네, 이 안에 지금 마늘, 생마늘이랑 네. 청양고추랑 올라와 있으니까 있네. 이거를 다 휘저어서. 그래서 한번 뒤집어야 마늘 향이 엄청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국물 한 5-6 스푼 정도? 5-6. 아까 푸코니 형이 얘기한 5-6죠. 전 집에서도 이거 해먹어요. 집에서도요? 응. 이 스테인리스 그릇 사가지고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먹으면. 짠! 짠! 짠. 어? 뭐야? 이것도 먹으라는 거야? 맛있어요.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술 먹고 난 다음날 속이 쓰리잖아요. 아, 이거 먼저 먹는 거야, 지금? 속 쓰린 건 이걸로 잡고. 오~ 풀어주는 건 콩나물국으로 풀어주고. 어, 맛있다. 아, 국물 먼저 봤어. 타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맛인가? 걷지 말래요. 네, 먹다가서 드시던지 해야 되는데 그 맛이 왜? 국물 맛이 뭔데요? 아, 형 서울 촌놈이에요? 국물 맛 보고. 아, 그걸 왜 드세요? 아, 아, 너도 괜찮아서 김상이가. 아, 이건 이제 취향이라서. 아, 여기다가도 넣어요? 네, 취향에 맞게 김을 좋아하시면 좀 넣으시고. 다섯. 김 넣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먹다 보니까 좀 맑게 얼큰하게 먹는 게 좋아서 김을 좀 잘 안 넣어 먹거든요. 아~ 술 먹은 다음 날 이제 이거 생각날 걸요? 근데 문제는 이거 먹으면 술 생각도 나요. 맞아. 되게 돌고 돌는 게 네, 굴레의 연속인데. 여기는 왜 안 파는 줄 알았어? 조식하니까 안 팔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기 안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이게 너무 멋있다. 괜찮죠? 이게 콩나물 국밥이구나. 이게 진짜. 저, 오리지널. 이거 진짜를 먹었어야 되지. 살짝 매콤하고. 밸런스가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다, 진짜. 이게 콩나물. 야, 확실히 다르다. 아니요, 확실히 달라. 확실히 확실히 달라. 이게 아, 이게 뭐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밸런스가 달라요. 각각의 맛이 다 느껴져. 오징어 맛도 있고, 콩나물 맛도 있고, 청양고추도 느껴지고. 근데 사실 여기 키포인트는 마늘이에요. 바로 빻아서 넣는 이 마늘 맛이 어마어마하게 잡아주거든요. 와, 여기 왔어야 되네. 이건 안 먹을 수 없다. 택배도 안 되잖아요. 완전 맛있죠. 옛날 추억의 맛 그대로예요. 안 변했어. 그렇지, 왜냐면 아빠랑 온 집인데. 아침에 등산 갔다가 여기 오면 10시쯤 할머니가 아빠는 좀 맵게 해서 청양고추 막 두 개, 마늘 세 개 막 이렇게 넣고 애기들은 안 넣어주고. 맞아, 빼주고. 애기들 오면 술 한 하나 더 해주고 막 해주시고 막 그러셨어. 좀 더 익혀주고. 더 익혀서 주고. 할머니가 지문이 없어요. 워낙에 토렴을 하면 토렴을 하면 이렇게 국을 손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계속 하니까 손가락을 밀어넣고 이 지문 없는 손가락을 맨날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안 계세요.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아, 전주는 진짜 이거 대박이다. 진짜 맛있죠?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서울에서랑 다르죠?
아니, 서울에는 안 없어. 먹어본 맛이에요. 아, 못 먹어봤어. 확실한 거. 와, 이거 근데 진짜 뿌듯하다. 야,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저도 거의 다 먹었거든요. 다 먹었어요, 미국. 아, 아, 너무 뿌듯해요. 와, 이거 진짜 푸콘이 형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게임을 했나? 내가 게임에서 졌나? 근데 왜 나 혼자 먹지? 아, 예, 이모님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아, 비빔밥하고 떡갈비하고 이 파전 이게 세트입니까?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아, 이거 2인 이상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 혼자인데. 그러면 2인분을 주세요. 혹시 2인분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지금. 예, 예 지금. 드셔요, 혼자. 아니요, 드십니다.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제 동생입니다. 어? 아, 진짜? 어? 어, 안녕하세요. 야, 동생 뭐해? 안녕하세요. 아, 제수 씨, 아니. 어디서 익숙한 사람 있어가지고. 어머, 히트다. 푸콘이 네, 형님한테 얘기했거든. 푸콘이라고. 푸콘이 전 저기 비빔밥집에 있죠. 종단에서 혼자 비빔밥 드시고 계셔. 비빔밥이 좋아요? 콩나물 국밥이 좋아요? 또 현역 갈 거예요. 아니, 푸콘이세요. 아, 그럼 가세요. 아, 그러면 진짜 종단 가요. 종단 가요. 진짜 종단 가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 균상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네.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다고. 네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앉으세요, 앉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같이 먹을까? 네네, 저 괜찮아요. 그럴까? 그럼 1인분만 더 추가해줘요, 빨리. 전주 사람인데 비빔밥 자주 드세요? 저는 비빔밥 잘 먹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긴 한데. 맞아, 맞아. 아니, 골라라고 했어요, 저한테. 골라라고? 콩나물국밥 먹을 거냐? 네. 아니면 비빔밥을 먹을 거냐? 심지어 비빔밥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대포콘을 고르게 차린 건 없지만 편하게 드세요. 네네. 예. 아, 어쨌건 외롭지 않아서 좋네. 예? 연예인들끼리 밥 먹는 거 너무 식상해요. 근데 뭔가 좀 약간 재료가 좋긴 하다. 어, 맛있다. 어. 어, 누가? 어. 어, 먹어봐봐. 봐봐. 와, 정말, 정말 맛있겠네. 화면이 깨져. 와. 와. 아, 엽떡갈비가 엽떡갈비가. 어? 오. 오. 다행이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와, 진짜. 야, 너 거기서 뭐해? 아, 웃긴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승기야, 승기야. 여기 두 분 결혼한다는데 노래 좀 불러줘. 갑자기 밥 먹다가 나랑 결혼해 줄래? 아 근데 이건 내가 맨날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결혼 안 하거든. 안 돼. 이런 애는 안 돼. 이런 애 그래서 재난 행복하게 사서 행복하게. 감사합니다.